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 양돈 몇 년? 30년, 29년에 30년 차입니다. 아, 이 완전 초창기 된 것이네요. 예, 예. 지금 선생님, 저기, 양돈사, 아직 예전, 초창기 모델. 예. 저거, 저기에서 지금 나온 이 TV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양돈 TV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돼지똥 하면 냄새도 엄청나고 할 텐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뭐 일반, 우리 잘 사가진 TV 냄새가 나요? 그럼 비교해 주자고 했어요? 아, 이런 일반 TV는 냄새가 다 안 나죠. 그리고, 첫째, 이제, 우리 양, 자연농업 본사가 다른 본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냄새를 제거하지만, 거기서 또, 분이 일로 백화 퇴비 사러 왔을 때, 퇴비를 더 양질화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효모균이라는, 효모균을 다시 접촉을 해서 발효를, 여기서 2차 발효를 시키고 완숙 퇴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균 미생물 얘기할 때는 초창 미생물 해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예. 선생님은 독자적으로 효모균만 단종으로? 아니죠. 발효 전사 안에는 거기에는 이제 다 있으니까 초창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서도 부족하니까 TV사에 이렇게 뭐 많은 양을 못했을 때는 초창미생물이 분이 활동을 못해요. 높이 쌓았을 때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모균을 넣어놓으면 속 자체에서 발효가 완전히 되는 거죠. 완숙 발효가. 그럼 뒤집기는 한가요? 안 하죠. 이제. 뒤집기는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전사에서 나와서 그냥 쌓아놓고? 아니죠. 전사에서 오늘 여기 쳐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허위한 거에 후목을 내가 뿌렸잖아요. 네, 맞다. 저놈을 이제 높이 쌓아놓으면은 혼자 발효가 다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라온가? 네, 예. 아. 속에서, 완전 속에까지 싹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럼 전사에서 쳐내가지고 효모금 뿌려놓고 쌓아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발효가 된다. 그러니까 전사에는 포착미생물을 그러면은 지금 발효 사료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인가요? 아니면 따로 또 전사에다도 미생물을 넣어주는 건가요? 그, 사료에 발효제를 이어서 계속 먹이고요. 네. 먹이면은 변해서 미생물에 확착균 미생물하고 뭐 유산균, 그 고초균, 그거라고. 같이 섞어서 사료 발효시켜서 먹이면은 분해서 냄새가 안 나고 변해서 그러니까는 또 그 안에 있는 발효가 같이 되는 거죠. 똥 자체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 지금 천두면은 이게 1년에 얼마나 나와요? 퇴비. 퇴비가요? 퇴비가 한 50톤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돼지는 이제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예. 선생님은 이제 복합육농이니까 채소나 논밭, 예. 그래서 퇴비는 이제 내장사니까, 내 필요하니까 퇴비는 내가 맡아서 한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아들한테 언제 물려주신 거예요? 아들이 농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양돈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현대식하고, 현대식하고, 지금 내 있던 기술을 4년 차, 지금 3년 몇 개월 정도 같이 내 밑에서 하면서 있다가 올해 전적으로 아들한테 물리고 자식 농사를 제일 잘 지셨네요? 농사 중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요즘 시골이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말 참 그러니까 제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렇게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하면 그래서 은능 빨리 그럼 선생님이 하시는 이 자연 양돈하고 예. 이 농수산대에서 최첨단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양돈 기술을 예. 크게 맞 이게 좀 어긋나는 게 있진 않던가요? 그 아무래도 본만에서 모든 관련돼서는 저 지금 젊은 애들이 훨씬 저보다 앞서 있고 가정부터 기후까지 관리한 데는 아무래도 천리 돈사가 아니니까 내 식대로 따라와 주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자기들은 철렬이 전사에서 배운 기술이라 여기서 접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군만하고 모든 관리한 데서는 지금 그 학교에서 배운 그 기술이 나보다 훨씬 얼등하잖아요. 아드님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금 30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또 계속 아버지가 돼지 키우는 것을 쭉 봐왔었겠네요? 아, 요즘 애들은 좀 간접적으로 봤지, 직접적으로는. 식사는 안 드리고 오십니까? 그러죠. 아. 그러면 선생님 이 TV를 가지고 무슨 농사를 얼마만큼 지시는 거예요? 벼농사. 벼농사를 6,000평 짓고요. 6,000평? 네. 또, 밭농사. 밭농사를 한 10,000평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나무는 땅이 커서 그런지 기본 10,000평이네. 좀 그래요. 아, 그럼 10,000평을 다 어떻게 해나가세요? 선생님 혼자? 아, 지금 혼자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인력을 쓰죠. 인력을 쓰는데, 이제, 김매기 같은 거는 인력 사서 쓰고, 그 한 살이 개통에서 나가니까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주로 뭐뭐 해야 돼요? 겨울 배, 뭐 배추, 네. 무, 시금치, 곰똥 골고루 다? 대략 몇 가지? 예, 한 7, 8가지 됐다고요? 7가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TV로 전량 그게 가능한가요? 예. 좀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 회원들 몇몇이 또 갖다 쓰죠. 간사진 회원들? 네. 다른 일반 판매는 안 커요. 일반 판매는 안 주고요. 테이프가 너무 아까운 테이프라. 그렇다. 그 선생님, 저기 있던 저 축사가, 저기가 제일 처음에 있었다는 축사였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축사가 지금 몇 동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몇 마리로 시작하신 거예요? 10마리부터 시작했죠? 10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뭐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막 경력이 화려하시던데. 네. 좀 하다가 좀 너무 금전적으로 몰려가지고 한 4년 하다가 좀 한 4년 쉬었어요. 아, 우리가 자연양도니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동물 복지에도 다 맞고 그런데 왜 금전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처음에는 첫 단계는 돈이 안 됐죠. 10마리 가지고 여기다가 10마리부터 시작해갖고 한 뭐 그때 부스가 한 300두 정도 됐는데 300두 키워가지고도 돈이 안 되나요? 안 되죠. 먹고 살지를 뭐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럼 이렇게 키워서 비싸게 판매를 못해서 그런 그때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판로가 없었어요. 판로가 없어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일반 가격에 팔자니 너무 안납기도 하고 생산비도 안 나오고 생산비도 안 나왔죠. 아예. 그래서 한 4년간 접었다가 4년 접고 뭐 하셨어요? 일반 관행농사를 한 10만평 농사를 지었고요. 아, 그냥 논밭농사를 경종으로? 아니 그러죠. 그 벼농사를 10만평. 아, 벼농사를? 네. 아이고, 완전 한 4년 동안 하다가 내가 시골에 사는 길이 이 길이 아니었네 하고 다시 이 길로 다시 왔습니다. 외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셨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뭐 상당히 괜찮으시다던데 어떻게 해서 나아지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한 4년 동안 관행농사를 지면서 좀 거기서 좀 돈도 못해가지고. 아, 돈을 못해지긴 했었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농사 늘리는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지금 이제 저 축사는 처음에 지은 것은 자연양도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게 지었다 치고 예. 그 뒤로 늘린 것도 다 이렇게 현대치고 지은 게 아니고 예, 예. 자연양도으로 지었어요? 예, 예. 그럼 자연양도 축사가 지금 자연양계나 자연양도나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대기용으로. 예, 예, 예. 그게 현대식 축사보다 더 나은가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좀 자기가 관리하는, 조금 관리하는 쪽, 관리를 잘하면은
일반 관인보다 낫고 조금 방치해 두면은 완전 망하고 완전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군요. 그러면은 예, 예. 일반 관행 축사같이 대규모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면역성이 강해지니까 지금 우리 전사는 밤에도 지금 파풍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주 한 15도 이하 되면 좀 내려놨다가 그래서 광기가 더 추웠을 때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고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우리 회원들 보니까는 일반 다른 회원들 보니까는 지금 이 시기에 감기 와가지고 좀 난리도 아니에요. 아 지금 환절기 되니까 네. 감기가 벌써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저기 네. 계속 열어놓고 키워서 이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면역이 생겼는데 온실에서 큰 돼지들은 온도 기온 차에 너무 감기를 많이 걸리고 등록 보면 또 이리 전사 갖고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새 그 지금 동물복지 막 사춘기계란 하고 나서 동물복지에 대한 막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여기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안 하시나요? 아 동물복지 하면은 너무 그 관공서에서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귀찮아. 귀찮아서 준다는 것도 하라 한 것을 안 한다 했어요. 아, 지금 여기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신 거죠? 아 유기는 저 무항생제로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가사를 먹이니까 이게 유기축산 받기가 힘들구나 이것은. 그렇죠. 우리 한살림에서 지금 거리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산 거리를 쓰니까 지금 저희들 사료가 일반 가격에 배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논GMO가 되는구만요. 논GMO. 네. 완전 논GMO에 그렇게 국내산 거리로 만든 우리나라의 거리를 또 구제준 쪽에서 사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혹시 귀농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축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양도는 어떻게 권할 만한 그죠? 저는 분명히 권하죠.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복합 농농 어차피 시골에 귀농한다는데 복합 농농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TV를 사서 쓰면은 일반 관행 TV잖아요. 그니까 뭐 벌써 인증 받기도 힘들고, 땅을 이제 비우가에 못 만들고. 그래서 저는 오면 추천해 줄게 양돈을 위해서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나는 분명히 권하고 있거든요. 그 경종순환이 되도록, 경축순환이 되도록 네, 그렇게 TV를 네. 재차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 네. 돼지 키우는, 근데 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투자가 많이 안 되는데, 돼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많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지금, 이 돈사는 현대 지금 시설에 지으면은 평당 100만원 정도, 12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당 20만원이면 지어지니까,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 그렇게 초기 작업은 영상 안 되기 때문에, 권장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슬러리 돈사가 환경 오염 때문에, 그냥, 근데 앞으로는 제 생계, 제 욕심인데, 이런 발효 사료로, 발효장 TV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희 집 이렇게 건사를 보면은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우산지 알지 건사인지 모르거든요.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보통은 건사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없지.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건사가 있었나 그래갖고 나중에 모르고 뭐라 건사입니다 하면은 그 정도로 냄새가 안 나니까 저한테 정부에서 너무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앞으로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막 이 동물복지가 자꾸 강조된 추세라서 이제 닭도 케이지 양계에서 방사형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돼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몇 가지 힘쓰긴 힘들 때 아직까지는